벤트는 그냥 번지 우리 수호자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벤트는 번지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가오는 사자들의 축제가 시작되었어요. 간단하게 뭐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, 이벤트 제 첫인상도 알려드릴게요. 일단 탑에 가서 이바기 퀘스트와 가문을 받아야 돼요. 가문을 쓰며 첫 번째 퀘스트 단계를 완료해보세요. 과자 몇 개를 이바 옆에 있는 나무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. 그 다음 시장, 갬빗이나 국력전 한판 완료해보세요. 퀘스트 첫 단계 깬 다음에야 유령의 구역 플레이리스트가 탑에 생길 거예요. 이 활동을 깨는 것이 복잡하진 않아요. 들어가서 거점 ABC가 있을 거예요. 점령한 위치에 생기는 머리 없는 자를 잡으세요. 10마리까지 잡거나 시간을 다 떨어졌을 때 버스가 생길 거예요. 3분의 1 헬스를 자르는 후에 버스는 실드가 생겨요. 실드를 깨려고 다시 점령해야 하고 머리 없는 자를 잡으세요. 머리 없는 자가 지금 궁을 남겨요. 이 궁을 버스에게 던지는 것으로 실드가 깨질 겁니다. 버스 잡은 후에 끝! 상자의 보상을 받으세요. 이거는 얼마인가? 15유로. 잘 기억 못해요. 우리는 아이템별 가위로 살수 있을까? 헬멧만 살수 있을까? 있다? 15유로는 너무 비싸요. 전 그런 돈이 없어요. 그거 뭐 헬멧이 이쁜데? 아니 헬멧이 아니라 이거 사고 싶어요. 다른 거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거 좋아요. 왜냐면 그럼 돈안 내야 돼요. 그 워럭의 헬멧이 좋았고, 헌터의 망토 좋았고. 또 좀 별론데. 헤미시 재밌긴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1500 실버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. 생각해 봅시다. 이거는 그냥 시즌보다도 비싸요. 근데 다 사면 45유로. 형님 안녕하세요. 이거 다 사면 45유로. 그거는 만으로? 원으로는 45만 원 정도? 5만 원 정도? 요즘 어여 약간 좀 어이없네. 약간 어이없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5만 원 정도 어이없죠. 5만 원 정도는 그냥 새로운 게임이에요. 그냥 스킨.